제주도를 대표하는 한라산이 한눈에 울려다 보이고 향기롭고 달달한 허브향이 코끝을 간지리는 허브 농장에 제주도로 귀농을 온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 이주뿐 아니라 귀농에까지 성공한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성재 씨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도 이민 7년차 이성재라고 합니다. 제주 이주 7년차 이성재 씨입니다. 이제 전체 다 합쳐서 몇 평인 거냐? 전체 15,000평 정도입니다.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드넓게 펼쳐진 허브 농장에 로즈마리, 티트리, 레몬그라스, 라벤더 등 다양한 품종의 허브가 가득합니다. 이성재 씨는 서울에서 IT 기업 회사에서 일했지만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각박한 삶에 지쳐 모든 일을 접고 제주 귀농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종을 키우며 혼자 시작한 허브밭이 어느덧 드넓은 허브 농장이 되었고 같은 목표를 꿈꾸며 일하는 사람들도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이제는 제주도에서도 손꼽히는 업체가 되었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고 하죠. 직원분들도 원래 제주도 분들이신지 아니면 내려오신 분들이신지? 제주도 분도 계신데 대부분이 다 이제 계속 귀농하신 분들이 저희 많이 계셔요. 안녕하세요. 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9년이 넘었어요. 더 오래 되셨네요. 네. 어떤 이유로 오시게 된 거예요, 제주도에? 육지가 주는 혜택보다 제주도가 주는 혜택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살면서 느낀 거지만 물론. 저는 한 1년 됐습니다. 불편한 거는 벌레가 많고, 약간 그런 도시 혜택을 좀 못 느끼는 건데 그거보다는 자연의 그 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육지가 주는 편리함과 간편함을 모두 버리고 선택한 제주의 자연은 성재 씨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한가 봐요. 제주도에서 허브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냥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제품도 만들어서 다양한 이제 판매도 하고 해외 수출까지 하고 뭐 그러고 있기 때문에 연간 지금 한 7, 8억 정도. 연매출 8억? 우와, 정말 성공하셨네요. 내려오기 전에는 실행을 하거나 결심을 하기 전에는 사실은 한 1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네, 실제로는 1억도 안 들었죠. 자본금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었던 그만의 방법은 평생 살 터전을 잡기 전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되게 오래 준비를 했어요. 많은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었고 한 번은 전라북도 진안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귀농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아내가 그 프로그램에 한번 참가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가능한 일이겠구나라는 거를 좀 이렇게 체감하면서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에서도 못할